본격적으로 좀 토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8년에 이성문 교육감 체제를 깨고 출범하면서 이제 많은 교육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 우선 총론적으로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이번에는 오승식 의원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. 예, 그 이성문 교육감 8년의 어떤 그 시기를 딛고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이 이제 출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처음에 출범할 때는 그 정말 많은 정책적 변화를 예고하면서 출발했지만은 네. 1년을 지내고 보면 네. 기존 교육감 시대의 정책을 그냥 그 수행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을 그냥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와서 그 예고한 것처럼 뚜렷한 색깔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. 이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. 예. 그리고 교육청을 우리가 바라보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네. 그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뚜렷한 어떤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망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그 용역이 이제 결과가 좀 뭐 조만간 나오겠죠. 예. 그러면 그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아마 새롭게 제시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도 그에 따라서 뭐 좀 감시하고 조언하고 네. 뭐 조장을 할 예정입니다. 강동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승식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. 지만 저는 최근 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공약실천위를 열었더라고요. 예. 네, 그래서 김광수 교육감이 공약한 1년간의 공약 이행 내용을 보니까 현재 목표 대비 뭐 98.8%를 이행하고 있다.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부 공약 이행과 관련한 그런 편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김광수 교육감님은 제가 보기에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뭐 소통을 위해서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에서 60%의 긍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예. 1위를 달려왔거든요. 그런데 이번 달에는 2위로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좀 고무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예. 합니다. 그렇지만 우려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. 예.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와의 동의라든가 협조가 좀 필요하거든요. 예. 예.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아, 그런 부분이 잘 안 됩니까? 예,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. 앞서가서 우려스러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간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그 불통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 제가 1년 동안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을 바라보는 공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대한 그런 점을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.